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앞으로 22일이 있으면은 6.25 남침 70주년을 맞는 세계사적 기념일을 갖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전혀 관심이 없고 6.25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6.25 70주년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탈린의 놀라운 고백, 내가 미군 참전을 유도해가지고 중국과 싸움을 붙이려고 한다 하는 내용의 방송을 올렸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개조의 3대 코드를 결정했는데, 1번이 호남 공약이라고 합니다. 호남 공약. 김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원들에게 호남에서 한자릿수 지지율로는 안 된다. 수도권에서도 30%가 넘는 호남 출량민들의 표를 얻어야 한다 라는 일종의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28석 호남의 후보 12명을 공천했고, 득표율은 4%입니다. 물론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7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득표율이 35%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호남 출신 비례의원 정운천, 이종성, 조수진, 전주혜, 이용실을 중심으로 호남 민심에 다가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군공항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광주 전남 지역 의대 설치 등 호남 지역 정책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는 현장 비대위를 개최한다.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씨의 조부는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고, 이분이 전북 순창 출신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6.25 전쟁 때 광주에서 초중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비대위 전체가 호남 민심 공약에 나서겠다는 각오라고 했는데, 상당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지금 통합당이 호남에 대해서 뭐 섭섭하게 한게 있습니까? 호남에 대해서 잘해 주려고 이만큼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호남 김대중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 이 미래통합당으로 하여금 또다시 호남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호남 눈치를 보면서 말도 하지 못하는 게몇 개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조작해 가는 과정에서 통합당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군을 살인 집단으로 조작하는데도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역사 조작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월간 조선이 5차례에 걸쳐서 김대중 씨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 13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끈질기게 취재를 해가지고 김홍걸 씨와 관련된 수표, 1억 달러 수표 사본까지 공개를 하고, 뉴욕에서 비자금이 1억 1,300만 달러가 조성되는 과정에 개입된 은행 계좌 번호까지 공개를 해도 통합당 국회의원 그 누구도 언급 한 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호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통합당의 적나라한 모습인데, 이 호남 제1주의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서 기라. 이렇게 하면은 호남표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호남표가 오겠습니까? 호남에 굴종할수록 비호남에서 통합당은 인기가 내려갈 것입니다. 저렇게 비굴한 국가 그리고 민족 앞에서 비굴하고 호남 앞에서는 더 비굴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에 처하면은 어떤 조직이든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호남의 지지 기반은 압도적으로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의 지지율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그래도 한7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호남 수준으로 9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호남에 손을 내밀어야죠.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경상도 출신, 원적자 출신으로 경상도 유권자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한 32, 3% 됩니다. 호남은 25% 됩니다. 그러나 호남 25%는 지금 여당 지지 결집도가 거의 90%. 경상도는 한 30, 경상도는 한 70%. 이렇게 되면은 숫자는 경상도가 많지만은 표 효율성에서는 호남이 경상도를 호남 전라도가 호남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방어선 이번 총선은 흔히 제2의 6.25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만약 대응 저지선이 무너지면은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나마 천우 신조로 개헌 저지선, 즉 낙동강 방어선을 치는데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압도적으로 경상도 유권자가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도 유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재건해야 합니다. 경상도 유권자를 중심으로 경상도의 지지 결집률이 전라도 정도 될때 비로소 충청도부터 공략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출신 원적자가 10한 6%, 경상도 32% 합치면은 한48% 됩니다. 대선은 지역구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 마지막으로 호남, 이런 순으로 나가야 하는데, 김종인 씨가 아무런 계산도 없이 호남 제1주의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뻔합니다. 호남 제1주의로 나가면 나갈수록 통합당은 그나마 남아있는 자유 진영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광주 사태에 따른 역사 조작에 통합당이 침묵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실망을 하고 있는지 아마 모르는 모양입니다. 제가 경상도 중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지역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상도가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뭘 하겠네? 뭘 하겠다는 거냐?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경상도가 뭉쳐서 경상도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경상도가 뭉쳐서 6.25 때 그러했던 것처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자. 경상도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을 구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역주의가 아니고 애국주의죠. 지역주의 중에서도 애향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애향심이 애국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경상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경상도. 그러나 경상도 중심으로 뭉쳐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즉 인권, 법치, 사유재산, 언론의 자유, 무엇보다도 한국 현대사의 조작을 막아야 합니다. 이해찬 씨가 현대사를 지금 조작하려는 방향의 재조사를 꾸미고 있는 재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역사를 조작해 가지고 기억을 조작해 가지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조지 오웰의 1984식의 영구 집권 획책입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걸 막는 데 있어서는 호남제일주의로는 안 됩니다. 경상도 제일주의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지금 김종인 씨는 보수 자유우파란 말도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신을 선거라는 것은 자신을 파는 겁니다. 자신을 팔때 이름도 안 붙이고 물건 내놓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물건을 누가 사느냐 이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는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감히 통합당에 제안합니다. 보수 우파 싫으면은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이다. 그래서 적화통일 세력과 싸워서 헌법 제1조의 명령대로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하겠다. 보수 우파 쓰기 싫으면은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하는 게 호남 제1주의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득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